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셋째 주 투자 전략 및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관련 소식과 미국 유통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주식 시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변화폭이 제한된 관망세 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관련 정상회담 일정을 기다리고 있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된 일정이 발표된다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소매 유통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른 지수 변화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데, 연말 랠리의 필수 조건인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증가 전망을 예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덜 비둘기적인 발표가 예상되는 FOMC 의사록 공개 및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를 감안해서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이상 변화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를 캡처해 놓은 화면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주 전에 주봉 아래에 윗방향으로 빨간색 화살표가 생기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기 매수 액점이 발생했다. 이때 이제 화살표가 생기게 되는데, 12주 전에 주봉상 단기 매수 액점 발생 후 12주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더 이어갈지 이제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40포인트에서 2180포인트 등락폭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주 전에 주봉 아래에 윗방향으로 빨간색 화살표 단기 매수 액점 발생하면서 14주째 주봉상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5포인트에서 680포인트 선 등락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번 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대형주 세 종목과 중소형주 세 종목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주 첫 번째 한화라는 종목을 꼽아봤는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878억 원을 시현을 했고, 같은 그룹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이나 한화생명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20년 한화의 방산사업장 정상화로 자체 사업의 이익 개선이 기대되면서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한화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4,726억 원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디램의 수요 증가로 수급 개선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19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4,520억 원으로 실적 저점 확인 후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서는 SK 하이닉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호실적이 나왔고,
당산 부분 고부가 수출이 주도적이면서 4분기 다수 일회성 비용이 예상되지만 주력 사업 선순환 구조와 수주 잔고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종목으로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주 세 종목 한화, SK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음으로서는 이번 주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중소형주 세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효성 TNC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19년도 3분기 영업이익이 922억 원으로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주력 사품인 스판덱스 스프레드가 견조하면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호적인 환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인도 신규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서 스판덱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효성 TNC 한번 꼽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서는 SFA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반영에도 불구하고 SFA 반도체 실적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와 더불어서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고 QD OLED, 퀄컴답 TV 및 중국 고객사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서는 SFA 한번 꼽아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서는 한솔 테크닉스 한번 꼽아봤는데 19년도 3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주 고객사 신규 TV 출하 증가가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이 되면서 19년도 4분기 비수기 및 비용 반영에도 불구하고 파워보드가 EM5 부분의 호조세 그리고 2020년 주력사업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세 번째 종목으로서는 한솔테크닉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형주 세 종목 효성 TNC, SFA, 한솔테크닉스 한번 꼽아봤고요. 대형주 세 종목 한화, SK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꼽아봤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및 관심 종목 공개라는 주제에 대해서 전부 내용 전달을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